아껴 쓰고 아껴 쓰고 나 나눠 쓰고 나눠 쓰고 멋진 캠페인 송을 보는 것 같아요. 바꿔 쓰고 아나바다 노래 캠페인 송을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받아쓰기 아니에요.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받아쓰기. 아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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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지키는 아름다운 말 아나바다 아나바다. 의미 있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먹방 좌 선생,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식당이 아닌 은행을 찾았습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은행에 지금 돈을 안 들고 오고 지금 옷을 들고 왔는데 너무 뻘쭘한데요. 아이고. 옷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아, 네. 네. 저희가 옷을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옷을요? 네. 아, 은행에서요? 은행이니까 그러면 옷을 가지고 오면 돈으로? 아니요, 옷을 새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헌 옷을 새 것으로? 네. 이걸 은행에서 한다고요? 네, 옷들이 새롭죠. 가득해서 놀라셨죠? 너무 독특하네요. 직원들과 인근 상인들이 기부한 것들인데요. 이곳에서 새 옷처럼 탈바꿈합니다. 오, 은행의 이런 공간이. 그럼 그냥 바로 삭삭 삭. 아, 근데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네. 절차가 다 있어요. 아, 보시면 저희가 옷을 교환하시면 이렇게 또 교환권도 드리고 있고요. 교환권. 그리고 옷을 보내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택을 작성해서 다음에 받는 사람들이 이 옷은 이러한 이유로 바뀌어졌구나. 그럼 나도 또 이러한 이유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스토리도 또 담아내고 있습니다. 작년엔 이렇게 모인 옷들의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는데요. 입지 않은 옷을 가져오면 1대1로 바꿔주는 의류 교환 파티를 열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행사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네요. 저도 오늘 안 입는 옷들을 잔뜩 가져왔는데요. 너무 못 쓰는 거는 가져오면 좀 그러니까 좀 예쁜 걸 좀 가져온다 하시고 좀 가져왔는데 좀 검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한번 봐보도록. 네네. 저 다 형국 씨 옷인가요? 제 옷은 아니고요. 치마? 아, 제 옷만 아니라 지인의 조카 옷까지 안 입는 옷들을 싹 다 담아왔습니다. 여고생, 여중생들의 옷을. 주변에서 이제 기증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풀이 많은 옷들은 저희가 교환이 안 돼서 이 옷은 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군요. 좀 예쁜 걸로 가져온다고 또 가져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보풀이 또 많이 일어난다든가 좀 찢어진 데다든가 이런 거를 관리하기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세탁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리폼이랑 수선은 따로 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이번엔 헌옷을 정말 새롭게 변신시켜줄 분을 만나러 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와, 저는 옷가게 옷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네요. 옷가게가 여기는 아니었어요. 다시 쓰는, 새롭게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재활용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또 다시 쓰고 오래 쓰는 제품들 다시 있습니다. 쓰고 오래 쓰는 네. 판매대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 친환경 제품들로 가득했는데요. 그 옆에 중고 옷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네요. 널 구입했지만 0회밖에 못 입었어. 한 번도 안 입은 옷이네요, 이건. 매년 천억 벌 새 옷이 천억 만들어진대요. 천억? 네. 그리고 한 번도 입지 않고 버려지는 옷이 300억 벌이 돼. 300억? 한 번도 안 입은. 진짜. 바지야, 우리는 작년 옷가게에서 처음 만났지? 필요해서 널 구입했지만 0회밖에 안 입었어. 너무 커서 널 이쁘게 보내줄게. 이쁘게 입으세요. 근데 요즘 참 수선할 곳들이 드물잖아요. 네네, 맞아요. 고쳐 입을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충분히 고쳐 입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재봉 기술만 있다면 제가 스스로 할 텐데. 저희가 봉제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들이 다 많으시더라고요. 이곳에선 순환되지 못하는 옷들은 리폼을 하는데요. 제가 가져온 옷도 변신시켜보기로 했습니다. 스커트를 가져오셨는데 네네. 이게 대부분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있지만 안 가져가시고 그냥 계속 저렇게 재고로 맞아요, 남아있는 맞아요. 옷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청바지 윗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멜 수 있는 귀여운 백을 만들기도 하고요.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뒤에가 너무 이쁘다. 뒤에가. 네. 아이패드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게 가방으로 활용도 하고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오늘은 가방으로 하면
재봉틀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요거를 한번 활용을 만들어 보기를 해보죠. 네. 조카의 청치마를 가방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물론 제 손으로 말이죠. 이날 난생 처음으로 재봉틀에 도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게 형국 씨가 손재주가 좋아서 그래요. 잘했다고 칭찬도 받았다니까요. 너무 잘하시다. 너무 일자로. 자, 이렇게 가방 밑단을 박음질한 다음. 진짜 예쁘게 했네. 이번엔 가방 끈을 달아줄 차례인데요. 계속 잘 보세요. 뒤로 되돌아봤기. 되돌아봤기. 재밌더라고요. 또 앞으로 가기? 배워보고 싶었어요. 해야 돼요, 가방 끈이랑.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똑바로 하셔야 되는데. 실수도 하셨네요. 이제 제가 좀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박음질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 어쩔 수 없이 선수를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네요. 재봉틀 속도부터 확 차이 나지 않습니까? 존경합니다. 리스펙. 네, 끝났습니다. 이제.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가방이 완성된 거예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옷에 포인트를 줘봤는데요. 짜잔. 와, 야 이거 브랜드 같잖아. 브랜드 앙드레 좋아해 작품입니다. 똥. 아, 귀여워. 포인트가 좋네요. 사랑해, 네. 똥.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방 완성. 야, 이번에는 책을 바꿔준대요, 책을. 야, 옷도 바꿔 쓰고, 책도 바꿔 쓰고,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받아 쓰고. 자, 한번 다시 한번. 가보죠! 받아쓰기. 이곳은 지난해 10월에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북카페입니다. 사방 가득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는데요. 너무 이쁩니다. 뭐 들어오자마자 입구부터 책, 기둥도 책, 벽면도 다 책. 북카페면은 음료와 그다음에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카페를 북카페라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독특하게 앞에 두 글자가 붙어요. 공유 북카페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1만여 권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책들이 모두 다 저희가 나눔을 받은 책들이에요. 이곳에서는 읽었던 책을 1대1로 다른 책과 교환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더 특이한 건 자신의 책을 이곳에 비치해놓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유 책장이 마련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8개의 공유 책장이 있는데요. 그중에 책장직이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웬만한 서점만큼 그러니까요.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집에도 자기 책장이 잘 없는데 이렇게 북카페에 자기 책장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집에서 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읽어보고 싶은 책 몇 권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분들 책장을 보면서 아, 이분은 이런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 책도 정말 재밌어 보인다. 한번 읽어볼까? 이러면서 얼굴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네, 뭔가 이제 서로의 취향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런 느낌. 야, 보지도 않고 요즘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SNS로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랑 대화하는 것 같다. 너무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이런 공간은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 같습니다. 우리 더욱 공유하는 문화를 더 이렇게 공유해서 지구에도 우리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욱 힘써봐요. 아껴 쓰고 다시 쓰고 받아쓰고. 요즘은 낡거나 고장나지 않아도 버려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 주인을 만나면 충분히 제 가치를 해내는데도 말이죠. 바꿔쓰고 다시 쓰고 여러분들도 일상 속에서 받아쓰기 실천해보세요.